1시 30분 상황실 이권희 차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네, 정말 오늘은 상황실 점검이 필요할 것 같은 그런 지금 시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첫 번째 지수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. 오늘 장중에 코스피가 3,200포인트를 터치했어요. 그리고 터치도 그냥 조금씩 조금씩 올라간 게 아니라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3%의 급등 속에 올랐는데 지금은 또 1% 넘게 빠지고 있거든요.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선 저희가 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여전히 신규 접근으로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20명의 전문가들에게 한번 여쭤봤습니다. 지금이라도 주식시장 들어가야 될까요? 혹은 들어가면 안 될까요? OX로 한번 여쭤봤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. 증권 전문가 20명은요, 주식 투자 지금이라도 투자해라. 17분이 5라는 표를 던졌고요. 늦었다라고 하신 분도 3분이 있었습니다. 우선 우세한 건 지금이라도 투자를 해야 된다.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투자할지는 저희가 조금 다른데, 투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셨거든요. 이건희 차장님은 투자해라, 늦었다. 둘 중에 어느 쪽에 표를 던지셨어요? 저 질문 자체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건 그래요. 네. 뭐 투자해라 마라 이거는 애매한 것 같고 그러니까 시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언제든지 들어와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만약에 오늘도 보면 장 초반에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사실은 또 장중에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죠. 진짜 많이 일간 빠지고 변동성이 있어요. 커지고 있는데 이럴 때 오히려 또 다른 기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대세 상승은 이어지는데 단기간에 지금 너무 속도 차이 때문에 좀 뭐 조정이 나오는 거지 않겠나 싶습니다. 그래서 일단 저도 투자해라라는 쪽으로 지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만약에 지금은 올라갈 것 같은 더 뭐 올라갈 거냐 말 거냐라고 논쟁을 벌인다라고 하면 더 올라간다라는 쪽이 더 많지 않겠나 뭐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사실 저도 여기에 뭐 제 표가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오라고 투자해라라고 했거든요. 근데 저 같으면 신규 접근자들 투자하실 때 기존에 많이 올랐던 종목을 따라가기보다는 안 오른 종목들 이제 좀 기대가 될 만한 종목을 밑에서 사보자라는 투자 의견을 들었는데 지금 내 시장은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. 가는 종목만 간다라고 생각해서 오늘도 삼성전자, 현대차 이런 대형주들에게 강하게 불타신 분들이 많았거든요. 무엇이 이런 시장을 만들고 있는 걸까요? 일단 지금 보면 뭐 지수가 올라온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얘기가 나오지만 뭐 지금 3,200을 뭐 쉽게 돌파했다, 3,000을 쉽게 돌파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 이유를 한번 좀 살펴보시면 삼성전자와 현대차 그룹의 호재가 중심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마침 또 그 회사들이 시총 상위 안에 들어있는 뭐 넘버5 안에 들어있는 회사다 보니까 그 현대차가 뭐 20% 가까이 올라오는 그런 시장이 나왔기 때문에 지수가 안 올라갈 수가 없겠죠. 그러니까 금요일이나 이렇게 보면 뭐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뭐 대형주들이 올라갔는데 사실은 뭐 지수는 올라오는데 생각보다 빠진 종목은 더 많았다는 부분에서는 사실은 이제 뭐 반도체 빅사이클이라든지 현대차의 이제 GEMP를 기반으로 한 이제 전기차 본격 진출에 따른 애플카와 관련된 이슈 이런 것들이 개별 호재들이 대형주에 좀 쏠리면서 오히려 좀 주가 지수가 좀 과하게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보니까요,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이라도 우량주를 사서 뭐 하루 이틀 볼 거 아니니까 계속 담자라는 주인 것 같고요. 기관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오르는 건 맞는데 너무 급격하게 올랐다. 일단은 조정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파는 것 같거든요. 이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근데 이제 또 저는 뭐 이게 올라갈 거냐 더 떨어질 거냐 조정을 받을 거냐 근데 이거 둘 다 정답이라고 봐야 되는 건데 이제 저는 이제 길게 보면 시장은 올라갈 걸로 보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한 11월부터 해서 10주간 한 번도 안 쉬고 올랐습니다. 맞아요. 예. 주간 단위로 보면 10주 동안 연속으로 상승을 했는데 저는 아마 증권회사에서 처음 본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에는 제가 십몇 년 동안 처음 봤다라는 거는 굉장히 강한 시장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또 낯선 시장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기관들이나 뭐 그 투자자들 좀 큰 자금 운용하는 쪽에서는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을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좀 강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. 근데 이제 길게 보면 국내 시장에 대한 저평가가 해소되는 국면이 아니겠냐라는 싶은 생각도 듭니다. 그 왜 그러냐면 예전에 2007년이나 뭐 고점을 이뤘던 그 시점들을 보면 그때 이루었던 시총 상위 종목들의 그 뭐 기업의 그 뭐 구성들을 보면 너무 이제 중우장대가 많았다는 부분, 뭐 제조업 위주였다는 부분 지나치게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뭐 한 10개 종목을 보더라도 완전히 바뀌어 있죠. 그런 것들을 보면 시장은 더 갈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
기존의 뭐 PER 개념 가지고만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. 근데 이제 오늘 같이 아까도 제가 원고를 쓸 때만 해도 올라왔었던 상황인데 굉장히 많이. 네. 이런 이제 속도의 문제가 좀 있겠죠. 너무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든지 팔아도 이익이 되는 구간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좀 인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문제는 이제 속도라고 판단됩니다. 속도를 좀 늦출 필요가 있지 않겠냐. 너무 지나치게 빨리 올라왔다라는 부분이 좀 가장 좀 우려되는 부분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국내 증시의 이제 저평가가 해소되면서 재평가를 받기 시작했지만 급격한 속도가 좀 걸림돌이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. 그럼 하나씩 대표 종목으로 들어가 볼게요. 오늘도 이 종목은 급등을 했습니다. 삼성전자고요. 8만전자, 9만전자까지 갔습니다. 뭐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12만 원까지 내놓기도 했는데 최근 주가 흐름 짚어볼게요. 오늘장에서도 좀 변동성이 크네요. 일단 뭐 네. 이것도 마찬가지죠. 삼성전자도 지금 이제 아주 쉽게 개인과 기관과 외국인의 공방이 막 이루어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만큼 지금 오늘 개인들이 뭐 3조 6천억 이상을 지금 현재 사고 있는데 그만큼 개인의 자금 여력이 좀 크다라는 부분에서는 뭐 개인들이 좀 사고 지금 기관 외국인들이 좀 파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. 연말에 이제 보면 그 배당 관련돼서 삼성전자를 기관들이 많이 샀기 때문에 네네. 그런 물량들이 좀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좀 나오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최근에 이제 반도체 빅사이클이 시작될 것이다라는 부분, 그다음에 삼성전자에 대한 전망이 연간 50조 가량을 이익을 낼 수 있다라는 부분, 뭐 작년에 되게 좋았다라고 하는데도 30조를 조금 넘었던 부분을 생각해 보면 50조면 거의 이제 뭐 사상 최대치를 낼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. 그러니까 결국에는 D램도 가격이 좋아지면서 좋아지고, 그다음에 파운드리 사업도 계속 지금 뭐 성장세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고 봤을 때는 뭐 오늘 또 뭐 마침 또 대만의 뭐 업체 하나가 또 정전이 됐죠. UMC가 그러면서 또 다시 삼성전자가 수혜를 볼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침에 좀 강하게 올라왔다가 지금 좀 일부 차익 실현 때문에 조금 눌리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. 네, 삼성전자도 이제 지난주 금요일 오후장에 갑자기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 속도가 더 거세졌었거든요. 근데 오늘장도 그러려는 듯 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2%의 상승만 보여주고 있습니다. 기관 투자자들의 평가를 보니까 오늘도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목표 주가 12만 원을 내놓으면서 많이 올라도 글로벌 IT 업계들과 비교해 봤을 땐 여전히 저평가다라고 했어요. 근데 그 말은 맞거든요. 네. 그렇게 보면은 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이 삼성전자가 이제는 다른 글로벌 업체들과 좀 어깨를 나란히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? 일단 뭐 우리 시장을 너무 좀 낮게 평가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. 미국의 주요 대표 기업들 보면 뭐 다 40 PER로 네. 따지면 40배, 80배, 1000배 이렇습니다. 지금 현재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들이 빠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뭐 이제 한 뭐 20배가 좀 넘었다는 부분에서 좀 뭐 고평가가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는 국면이 되지 않겠나 저도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뭐 올해는 전반적으로 볼 때 이제 상승 여력은 더 있다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일단 지금은 단기간에 뭐 한 6만 원에서부터 뭐 9만 원까지 거의 안 쉬고 올라온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은 가격이 좀 쉬어가는 자리가 나와야 되지 않나. 기간 조정은 좀 필요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. 뭐 가격 조정은 심하게 오지 않는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오늘도 뭐 지금 많이 올랐다가 빠지니까 사실은 좀 많이 빠져 보이는 것 같지만 네. 삼성전자가 예전 같으면 하루에 2%, 3% 올라가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고 얘기했죠. 그랬죠. 예, 그리고 삼성전자가 1, 2%만 올라가도 지수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오늘 고가를 생각하지 마시고 상승 추세를 이어간다는 점을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좀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네,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? 일단 목표가는 뭐 단기로 보냐, 중장기로 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한 3개월 안에는 10만 원을 한번 돌파는 한번 하지 않겠냐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네. 한 11만 원 선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이게 뭐 9만 원 밑으로 빠진다든지 뭐 아니면 5일선 조정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격 조정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뭐 분할 매수하는 수 있는 전략도 뭐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삼성전자는 11만 원의 목표 주가 제시해 드렸고요. 이어서 현대차 볼게요. 지금 시장에 많은 종목들이 상승폭을 반납했는데 아직도 현대차 포함해서 자동차 부품주들의 경우에는 그나마 그래도 탑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. 정말 무서운 시동입니다. 현대차의 이 GMP 플랫폼에 거는 기대 때문일지요. 일단 현대차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다른데 네. 이제 뭐 흔히들을 이제 지금
니오라든지 뭐 테슬라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모바일 그러니까 그 이제 어떻게 보면은 모빌리티 뭐 이렇게 부른 따로 부르더라고 자동차가 아니라. 네. 그러면 이제 전기차만 생산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미 시총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뭐 테슬라도 보면 지금 뭐 전 세계 자동차 메이커들 뭐 합친 시총보다 더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현대차가 그러면 그 마지막 차에 올라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. 이제 만약에 그렇게 하나의 그 모빌리티 회사로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현대차도 뭐 목표가는 뭐 40만 원 이상까지도 갈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전기차 대량 생산을 위한 양산 기술인 GEMP가 좀 주목을 받고 있고요. 지난주에 발표됐던 이제 애플카와 협업을 준비 중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애플에서 먼저 요청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는데 사실은 애플 말고도 다른 회사들도 아마 지금 현대차에게 굉장히 많은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일 거로 보이고 이 GMP라는 파워가 굉장히 높은 이유가 결국엔 이 하나의 틀에서 전기차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 디자인만 좀 바꿔도 그 위에다 올리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GMP라는 것이 전기차를 대량 생산하기 위한 하나의 그 초석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에서는 뭐 앞으로도 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애플카 협력으로 정말 급부상한 현대차입니다. 그 전에 현대차가 참 여러 가지 단계가 있었어요. SUV 잘 팔린다, 실적 턴어라운드 된다. 여기에다가 전기차 수소차에 대한 기대. 근데 애플카라는 무언가 하나씩 그림이 뚜렷해지면서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하는 것 같은데 애플카 협력을 어떤 분들은 독이라고 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. 장점과 단점이 다 있겠죠. 무엇이 있을까요? 네, 뭐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뭐 좋은 호재라고 보는데 네. 이제 악재가 될 가능성은 뭐냐면 단순히 그 애플이 이제 휴대폰을 만들 때 폭스콘이 이제 하청을 해서 만들지 않습니까? 그런 것들이 폭스콘은 사실은 한 5%도 영업이익이 안 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단순 OEM으로 인해서 뭐 수익률이 별로 안 나는데 물량만 많이 생산하는 그런 그 뭐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지금은 같이 협업을 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만약에 뭐 아직은 발표가 안 났지만 뭐 애플이 됐든 어느 다른 업체가 됐든지 간에 이제는 전기차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이제 뭐 OEM 시대를 맞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현대차 그럼 가격 전략 세워볼게. 이 역시도 사실 가격을 네. 제시해드리기가 너무 어려운 종목인데 들고 간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. 지금 현재 상황만 뭐 지금 나와 있는 뷰만 유지한다고 해도 한 30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걸로 보이고요. 지난번에도 네. 한번 나와서 말씀드렸을 때 2012년도의 고가는 한번 벗길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부로 이제 그걸 뚫었죠. 27만 2,500원이 2012년도의 고점이었는데 그 고점을 뚫었다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더 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단기적으로 한 30만 원을 보고 있는데 뭐 저는 중장기적으로 이게 현대차가 만약에 뭐 이제 전기차의 플랫폼 소프트웨어까지 같이 하는 그런 뭐 테슬라와 비슷한 회사로 바뀐다, 변모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40만 원까지도 가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마지막으로는요. SK 이노베이션 상황실로 들어가 볼게요. 또 신고가를 경신했고 저는 궁금한 게 사실 그 전에 이제 배터리 3대장 하면 LG화학, 삼성 SDI, SK 이노베이션 그 안에서 탑픽으로는 LG화학이랑 삼성 SDI가 번갈아가면서 나왔는데 요즘 시장에서 평가는 SK 이노베이션 탑픽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크게 올랐거든요. 오늘까지 8거래 연속 상승인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? 더 두각을 받은? 두각을 받은 건 그동안 못 올라와서 그런 거죠. 네. 상대적으로 많이 못 올라왔고 전기차 사업이 정유 사업 부분에 비하면 너무 작기 때문에 일단 정유가 너무 안 좋았죠, 한동안. 그 정유 본업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뭐 2차 전지만으로 올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던 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근데 최근에 SK이노베이션이 공격적으로 증설을 하고 뭐 최근에 미국 시장에도 진출을 해서 증설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뭐 LG화학과의 소송전 이런 것들도 이제 마무리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약간 멈춰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SK이노베이션이 후발주자지만 공격적으로 물량을 늘리고 있는 부분에서는 배터리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생산 능력은 검증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가지 않겠나 보고 있고요. 그다음에 제2의 LG화학이라고 평가하는 쪽이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본업도 좋아지고 플러스 알파로 성장성이 강한 2차 전지도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좀 더 탄력 있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온 것 같습니다. 네.
그럼 SK이노베이션에 대한 가격 전략도 세울게요. 이와 함께 궁금한 게 요즘 SK그룹주 자체적으로 뜨고 있잖아요. 뭐 SK하이닉스도 그렇고 SK텔레콤도 그렇고 SK지주사도 그렇고 점점 뭔가 수소? 이쪽에 투자를 많이 하면서 부각을 받고 있는데 SK이노베이션과 함께 볼만한 조목은 또 무엇이 없을지 가격 전략까지 들어볼게요. 일단 뭐 SK이노베이션은 뭐 SK이노베이션은 뭐 지금 다 아시는 뭐 그런 이유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주목을 받고 있는데 뭐 저는 이제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뭐 이것들은 조금 뭐 좀 쉬어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네. 일단 SK그룹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지금 ESG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. 근데 ESG 경영을 좀 선언을 한 상황이고 SK 그룹 차원에서 SK 이노베이션이랑 SK E&S에서 이제 공동으로 수소 관련된 사업단을 또 만들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. 그 외에 이제 이런 2차 전지라든지 수소 이런 것들을 좀 부각시키면서 친환경 기업의 이미지를 좀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저는 SK 그룹 내에서 뭐 텔레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지주사격인 SK를 한 번 더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싶고요. SK도 뭐 지금 지분 가치만 계산을 했을 때도 지금 너무 저평가되어 있고요. 그러니까 뭐 자기 자회사들이죠. 자회사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자회사들의 지분 가치의 절반만 반영을 해도 한 35만 원 이상은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뭐 SK가 좀 더 저평가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목표가는 전 단기적으로 한 35만 원 정도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. 네, 단기 목표 주가 35만 원, 그리고 SK그룹주 안에서 SK지주사도 좀 눈여겨보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. 오늘 1시 30분 상황실 이건희 차장과 함께했고요. 여기서 인사드릴게요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